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박수 시간을 기다립니다.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데 또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덕분이죠. 문화평론계 양심 찐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두 분이 마치 자주 뵈니까 약간 네. 듀엣 그룹 같기도 해요. 아 진짜 요즘은 정말 또 문화적으로 그 이 네. 정부가 닥짓을 벌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네. 진짜 거의 듀엣처럼 다니는 것 같아요. 서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막 아, 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퇴행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이렇겠습니까? 예, 너무 아프잖아요. 답답합니다 정말. 오늘 다룰 얘기도 이 퇴행적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어디까지 뒤로 갈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자 윤석열차.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또 문화 비평 코너이기 때문에 꼭 다뤄야만 하는 소식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경위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물밑에서 이제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 10월 1일경에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작품이 이제 사진을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금상 작품에 대한 이제 간단한 코멘트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또 2일날에 시상식도 열리고 이제 전시회가 열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전시가 이루어지면서 또 이게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는 상황이죠.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이제 10월 3일에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지금 사태와 같은 거를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림이 딱 공개되니까 거기에 윤석열 그 캐릭터가 딱 등장하니까 네. 뭔가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그림이 학생 그림으로 나올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엄중 경고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또 제가 느낌으로는 뭔가 그 엄중 경고를 했을 때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망사실 뭐 이런 건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런 그 공모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이제 문체부 산하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산하에서 공모전을 하게 되면은 그 문체부에서 후원을 하거나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문체부 장관상 이런 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지원이나 후원의 어떤 이제 증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이것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었는데 그거를 고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전에 고지를 안 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죠. 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는? 핑계가 될 수 없죠. 네. 좀 말 그대로 그냥 핑계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은 거예요. 뭔가 이게 네.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근거가 뭐가 없을까? 아 왜냐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시간에 어떤 차이를 두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사후에 이거를 근거를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갖다가 이제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꾸 충성 경쟁을 하는 자들이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네. 애초에 9월 30일서부터 10월 3일까지가 이 학생 공모전 전시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냥 부천 국제 그 만화 애니메이션 전이 그때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축제죠, 축제. 그 축제 중에 그 기간에 전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되는 공간도 만화 박물관 2층 앞에.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서 보셨던 분들이 그 앞을 지나다가 어? 야 이런 작품들이 있네. 그리고 작품이 되게 작아요. 실제로 여기 노트북 요 크기보다 약간 클 정도 요거보다 약간 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제품이 네, 카툰이니까요. 거의 붙어있는 거예요. 보신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야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사회를 이렇게 날카롭게 풍자한 작품을 네. 고등학생이 그랬는데 대견하다 이러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공교롭게도 중앙일보가 본 거야. 중앙일보 보고 기사를 써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다들 와가지고 한마디씩 한 게 10월 4일에. 그래서 문체부는 문체부대로 문제를 키우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대로 국정감사 시작하니까 문제를 키우고 10월 4일 날이 또 연휴 끝나고 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오자마자 그냥 막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설치기 시작하고 그 극우 유튜버들은 또 학교 좌표 찍고 학생 좌표 찍고 사이버 불링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또 극우 또 지지자들이 나서서 한마디씩 거들고 그러면서 지금 사건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김성수 TV에서도 어제 지금 녹화되는 기준으로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만화협회 대표들 이들이 간담회를 여는 자리까지 가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그냥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진짜 아무 일도 아니었던 그냥 커뮤니티나 이런 사이트에 올라왔던 그 학생에 대한 칭찬 한마디가 결국은 그 학생을 죽여라라고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놓고 비분관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문체부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팩트인가요? 일단은 그 승인 그러니까 후원 명칭을 승인하는 전제 조건을 네.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항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표절, 도용. 그리고 저작권에 있어 저촉이 되지 않는 내용일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을 것.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그랬을 경우에 후원 지지 지원 사항을 이제 공표할 수 있다라고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문제 삼았던 것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인데. 네. 근데 이제 워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정치 주제, 정치 의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치 의도를 여기에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정치 의도가 어떤 게 있냐라는 것이 좀 의문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언급했어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판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 권력자는 절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의 최정점에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국민의 비판과 또 어떤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거는 그냥 언론 행위가 아니고 예술 행위잖아요. 네. 그리고 예술 행위는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저는 이 예술 작품의 어떤 본령에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정치나 사회적인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 게 뭔가 잘못됐습니까? 장려해야죠. 네. 네.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일이죠. 중요한 거는 뭐 이따도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카툰 자체가 그래요. 근데 카툰 자체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정치적 의도를 얘기해가지고 지원이나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선정적이나 폭력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뭐 고지를 안 했다. 뭐 그 심사위원들한테 그렇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그거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제 붙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뽑은 작품이 그런 조건에 과연 부합하느냐를 이거 먼저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원식 변호사님이 그 문구 그대로를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여기에 앞에 내놓은 그런 얘기들은 그냥 그야말로 관용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 관용적인 표현들은 사실은 의도를 갖고 갖다 붙이면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 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데 대개 이전까지는 이걸 가지고 심각한 표절일 경우 그럴 때나 문제 삼았지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정치적 의도를 담다는 건 거기다가 민주당 만세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어?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그 뽑을 목적으로 쓴 그런 포스터나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 세상 모든 게 정치랑 연결돼 있고 특히나 카툰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길 수밖에 없는 장르인데 정치적인 주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라고 하는 지침으로 해석을 한다면 네. 그게 더 문제예요. 창작에 있어서 일종의 보도지침 같은 지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정치는 빼. 아름다운 세상만 그려. 아름다운 세상만 그리라는 것도 정치적인 지침이에요. 정치적 의도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애초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위배해서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관용 어구에 불과한 것들을 과대하게 해석하는 게 한동훈과 너무 닮았다. 그냥 말투 하나하나를 갖다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행복, 저, 2번이 지켜있으니까 이거 정치적 의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네. 애초에 그, 뭐,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자유주제, 이렇게 얘기하고, 카툰과 웹툰만 뒀다라고 하는 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기다 대고 이런 그 관용어구들을 다 써가면서 여태껏 그런 적이 없어요. 23회 동안 하면서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기망행위입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시비 걸기지. 네. 아니 이미 심사위원들은 그 같은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요. 심사할 때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걸 보지 않고 하고. 이게 사실 아까 뭐 이 한동훈 장관의 어떤 평소 행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암묵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건데 그거 지역적인 절차적인 거 가지고 사람을 모욕을 주고 징역을 때리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그런 문화적인 속성을 이해를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게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칭 후원 사용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얼마나 그동안 지원을 해왔길래 사용을 제한한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문체부에서 한국 영상 만화 진흥원에 뭐 100여 원 이제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이 학생 공모전에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지원은 없어요. 아... 102억 원은 그냥 부풀려서 전달하기 위한 의도고 실제로 이 공모전 자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야지 좀 그나마 명구스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0원. 아, 지원금 자체는 빵원, 0원인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문화체육, 체육관광상, 고, 이름. 그거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제 느낌으로는 좀 치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네. 왜냐하면은 이 공모전 같은 경우 학생들이 왜 이제 응모를 많이 하냐면 일종의 이제 어떤 이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장관사항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응모를 하거든요. 만약에 뭘 노린 거냐면 이거 이제 후원, 지지 그걸 표명을 안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장관사항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부천시장상 이게 이제 아마 제일 높은 아니면 진흥원장상 이렇게 가게 되면 경쟁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경쟁률이 떨어지면은 그 실적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럼 왜 떨어졌지? 이렇게 묻게 되면서 뭔가 또 기관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떨어지면 그거 왜 하나? 뭐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이게 존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나비 효과처럼 엄청 커질 수가 있는 나중에는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평가가 나빠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네. 상황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후원 문제였잖아.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에서는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서 상 받게 되면 입시에 유리해지거든요. 네. 한 줄이 들어가니까. 스펙이죠 또. 네, 스펙이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공모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쟁률 높아지니까 더 우수한 작품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 더 인정해주고 선생님들도 학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가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복을 해서 너희 이 상의 권위를 떨어뜨려 주겠다. 이 공모전을 갖다가 박살내겠다라고 치졸한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야비한 거죠. 네. 이런 행정을 하는 작자들이 거기 앉아있다면 그 사람들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사실은. 블랙리스트를 작동시키고 있는 거고 솔직히 김건희 주장대로라면요. 후원 안 하는 겁니다. 김건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이치 모터스나 이런 데들 이름 넣어준 거 그 돈 안 받고 그냥 평소에 저한테 고맙게 해줘갖고 그냥 이름 올려준 거예요. 후원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후원자 아니죠. 돈 한 푼 안 줬으니까. 그렇네요. 그 이런 대로라면 그대로네요.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드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헤어질 결심이 네.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해야 되니까 박찬욱 감독이 돌아왔을 때 환영사 비슷하게 한번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정부의 문화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팔길이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팔이 닿는 부분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이제 자유롭게 높게 해줬다는 건데 이게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예술가들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정부에. 자유롭게 창작하도록 해라. 그래서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왔고 우리나라 문체부의 기본적인 문화예술 정책이에요.
근데 박 장관이 이걸 모르는가? 그걸 한꺼번에 모를 수도 있어. 다 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화 얘기 나왔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이 카툰 그리던 사람이에요. 카툰 그리던 그런 문제의식,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고 특히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도 카툰식으로 정확하게 그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영화과 촬영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기생충이라고 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웹툰, 카툰의 현실은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이 완전 장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상업적인 내용이 많고 사회적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의식 있는 학생들이 수상을 해가지고 진학을 해서 더 많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의 유일무이한 대회예요. 거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미래의 봉준호나 박찬욱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얘기를 들을수록 더 답답한데 네. 저는 이 학생의 마음도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학생 측의 잘못이다. 특히나 국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정말 학생이 취지에 어긋나는 작품을 출품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표절을 제가 한 10분은 설명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먼저 이 그 카툰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여러분들 저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 보면은 예, 누구누구는 뭐 대머리 뭐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그러는 그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이 사실은 카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봤을 때 결핍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과장해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숨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림이 발달하면서 나중에 이제 카툰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모자란 부분들을 갖다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필연적으로 웃음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즐거움을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인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핍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결핍을 탁 그 발견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러동 어떤 사람이 자빠져요.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가 막힌 턱시도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자빠지면 더 재밌잖아요. 정말 완벽하게 있었는데 하나의 결핍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지면서 네. 그러면서 완벽이 깨져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을 놓고 즐거움을 갖다 느끼는 건데 그게 이제 베르그송의 웃음의 원리에 나오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포착하는 게 사실 유머라고 하는 장면 네. 유머라고 하는 걸로 이제 포장이 되는 거는 건데 그 유머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웃어도 되는 존재로 그려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약자야 다리를 좀 저는 사람이었어. 근데 넘어졌어. 그럼 웃음이 나옵니까? 측은지심이 먼저 나오죠. 웃음이 나올 수 있으려면 그만큼 완벽하거나 거만하거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풍자는 강자한테 적용된다. 이런 원칙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계승한 장르가 카툰인 겁니다. 그래서 카툰은 애초부터 풍자에서부터 출발했고 풍자에서 나중에 가면서 유머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유머만 가지고 카툰을 그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두 개가 한 대 어우러 있었던 게 원래 카툰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왜 카투니스트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칭찬을 받냐면 짧은 한 컷 안에 세상을 다 보여주거든. 거기서 세상의 부조리, 권력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뭉쳐놓을 만한 그런 지적 성숙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카툰을 보여준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표절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절을 할 때 그렇게 남의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뺏겨와서 그런 가장된 성숙을 보여준 거냐. 눈에 들어보면 카툰의 원작이라고 국힘 의원들이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까지 얘기하잖아요. 아우 나한테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작품을 그렸다면 내가 우쭐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만큼 이 학생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살아있다는 거고 그 아이디어는 차근차근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표절 그리고 패러디 이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네. 설명할까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이 표절과 패러디다라고 했을 때 되게 이제 패러디 같은 경우 표절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이유가 비견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패러디에서도 원본이 등장을 하거든요. 또 표절 도용한 작품이라고 추측되는
작품도 결국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패러디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해드리면은, 요즘에는 이제 뭔가 모방을 하면은 다 패러디인 것처럼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그런 장애인 캐릭터를 가지고 남편 식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에는 패러디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그건 패러디가 아닙니다. 아까 이제 권력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카툰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민의를 반영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양식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는 예술적인 부분하고 재미 요소가 결합되다 보니까 이제 막힌 언론을 터트려주니까 굉장히 속 시원하게 이제 여기면서 그걸 다시 또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카툰 장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되느냐. 권력에 대한 비판. 또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메시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비슷하게 다룬다 하더라도 패러디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단순히 똑같지만 그대로 하는 것은 도용이자 그냥 모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모방을 한다 하더라도 네. 원작자에 대한 어떤 밝힘, 뭐 오마주 이런 건 또 따로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패러디와 표절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작품 딱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원작이 있죠. 네. 토마스와 친구들. 예, 이거 영국 애니메이션이죠. 예, 딱 떠올라요. 그런데 그 원작을 떠오르게 하면서도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메시지를 얻었잖아요. 네. 토마스와 친구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기차를 의인화해가지고 인간 세상을 갖다가 보여준 거고 거기서 사람끼리의 관계 맺는 것을 이 기차들끼리의 관계 맺는 걸로 은유해서 표현한 작품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갖고 와서 이 나라, 이 사회가 굉장히 잘못된 어떤 리더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패러디의 정신이 살아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표절은 그런 정신이 없이 고스란히 그림체, 구성, 뭐 그다음에 거기에 메시지까지 베끼는 겁니다. 그럼 김건희 씨가 잘하는 거죠. 그냥 홈페이지에서도 긁어오고 뭐 그 무슨 점집 뭐 네. 거기서도 긁어오고 블로그에서 긁어오고 캠퍼스. 그런 게 표절이에요. 패러디와 표절을 정확하게 구분만 해도 이 작품을 표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그것도 문화적으로 무지한 행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작자가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예. 무슨 문제겠습니까? 문체부에서 이걸 조사해서 혐의가 확인되면 수상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거 협박 아닌가요? 위협 아닌가요? 그러니까 라파엘 라시드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프리랜서 기자가 네. 조사를 대신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더 선지 그러면 영국에서는 꽤 유명한 그럼요. 굉장히 이 어떤 그 새로운 속보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전하는 과감이라는 것 중에 약간 옐로우 페이퍼성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대중들이 많이 사랑하는 선지 그 선지의 전속 작가 스티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야 한국에서 이런 고등학생이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네 작품 표절한 거라 그러더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표절이 아니다. 오히려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뛰어난 학생의 작품이다라고 극찬을 했고요. 이 작품에 나타난 유사성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 의도한 게 아니다. 심지어 펜과 붓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재주를 칭찬받아야 마땅한 재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나를 보고 그런 아이디어를 키웠다 그러면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진짜 만말만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휴. 여기다가 국감장에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자기라면 상을 주지 않았을 거다. 네. 저는 저라면. 네. 한동훈 장관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하죠. 말에 만져도 모르는 작전을. 사실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오히려 이 작품은 대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인 어떤 풍토라고 해야 될까? 이런 데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학생들이 정치적인 그런 주제를 다루면은 뭔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학생은 피해자라고 보고 대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는 금상밖에 못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뭐 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비전문가적인 그런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상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림으로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걸까요? 여기서 제가 비밀을 하나 네. 그 밝히자면 우리 김원식 평론가가 사실은 카투니스트입니다. 정말요? 카툰을 직접 그리세요. 그리고 연재도 하시고. 아. 그렇기 때문에 평론가가 부업이셨네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대생이 그 학생이 조금 더 낫죠. 평론가님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자세히 보여주세요. 네. 네, 저는 참고로 만화책 세 권이 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려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외부에다가 기고를 해가지고 정학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네. 진짜 학교, 정말 찐 전문가네요.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다라는 이유로.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소신 있는 선생님들이 극구 말려가지고 간신히 징계는 면했는데 네. 그 학생의 지금 상황이 좀 약간 감정이입이 약간 되는데 분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 기차 그림을 꽤 많이 그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정운영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굉장히 뭐 통제받지 않은 권력 이런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폭주하는 기관차는 굉장히 그리기 좋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구도이거든요. 네. 클리셰라고까지 하죠. 네. 그래서 아까 뭐 영국 그 카투니스트가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데 사실 그분도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토마스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패러디죠. 네. 그래서 그 일종의 포맷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반화된 양식에서 얼마나 창의적인 요소가 있느냐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림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요, 기관차가 기종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이제 학생 작품은 약간 북쪽에 있는 기관차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삼날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저게 네네. 뭐냐면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자동적으로 치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영국 기관차를 보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영국은 그런 게 필요 없죠, 사실은. 네. 그리고 배관,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굴뚝 같은 배관 기관이 이제 배출구를 보면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연기의 모양도 다르고, 그다음에 객차를 보면 객차 기관차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블랙시티와 관련된 그런 이제 선거에 이제 보리스 총리가 너무 급하게 간다라고 해가지고 풍자한 그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를 막 떼고 있죠.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네. 이런 장면이고 그 뒤에는 석탄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작품에는 뭐 어떤 여성이 뭐 이렇게 지시하는 듯한 느낌. 김건희 여사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해석의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카툰이 예술성을 가지려면 말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낮은 단계일수록 예를 들면 특정 인물 이름을 계속 지칭을 하거든요. 근데 글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뭔가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캐릭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검사복을 입은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 예, 그거는 캐릭터. 예, 그 의상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약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수준이 제일 높은 거고 바퀴 모양도 전혀 다르다는 거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에 놀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민들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른쪽 영국 열차에서는 누가 기관차에서 떨어지죠. 네. 근데 저 사람들은 아마 내각 소속이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놀란다. 굉장히 그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학생 작품은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메시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영국의 열차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있어요. 표지판이 있죠. 네. 그런데 학생 작품에는 표지판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정의 방향이 없다는 거죠. 어디로 간지 알 수가 네. 없는 거죠. 그다음에 영국의 열차는 방향은 있어. 그렇지만 너무 과속하기 때문에 열차가 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윤석열 차라고 하는 그런 것은 바퀴가 붙어있지만 어디 갈지 모르는 그리고 표정도 굉장히 멀뚱멀뚱한 생각이 없을 것 같은 캐릭터 윤채이탈이라고 네. 하죠. 그리고 철도의 모습도 보세요. 철길이 학생 작품 같은 경우는 저 멀리에 보이잖아요. 네. 근데 영국 작품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열차가 왜 힘드냐면 사각으로 가는 데다가 원근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면으로 다른 것보다 대생력이 없으면 원근 감각이 없으면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성인 카투니스트들이 그린 작품들을 보면 저 정도 원근법과 대생력을 가지고 있는 카툰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그럼 그림의 성인도 잘 할 수 없는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카투니스트가 높이 평가를 한 거죠. 그러네요. 제가 조금 더 짚어드리면 네. 그 다시 그림을 갖다 보자고요. 그 세세한 것에도 굉장히 많은 상징들을 담았어요. 네. 일단 그 굴뚝의 위치를 왜 다르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리스 총리는요,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차는 그러지 않아요. 아. 운전자가 실제로 통제를 한다는 거죠.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저거는 설국열차를 오히려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설국열차라고 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저기다 집어넣었어요. 저 앞에 그 묘사를 통해 가지고. 네네. 이런 것들 탁월합니다. 그리고 네. 앞에 있는 네 사람이 국민인데 한 사람은 노인이고 앞에 있는 모자는 군인들이 쓰는 베레모예요. 그리고 어머. 아이, 소년이 있고 그리고 여성이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배신을 많이 당하고 가장 예산이 많이 깎여 있는 4대 그 약자들을 갖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네요. 저런 그 디테일이네요. 발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저 뒤에서부터 그 오는 이 길, 길이 황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뒤에 있는 길에서부터.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망치고 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것들도 압축을 해놨고 더 놀라운 거 윤석열차 옆에 느낌표처럼 있지만 사실 저게 구두예요. 구두발 모양이잖아요. 구두발이에요. 자 윤석열차를 어디서부터 이름을 갖고 왔냐면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과 함께 기차 전세를 가지고 돌아다니던 그 유세 도구가 열차 이름이 윤석열차였습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왔지만 구둣발 올려서 윤석열차는 끝났어요. 네. 그 구둣발을 놓으면서 이걸로 압축을 또 해준 거예요. 제목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게 메시지를 담았어요. 대상 줘야지. 이건 정말 메시지 측면에서도 엄청난 성취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대상을 받아 마땅한 작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이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런 사이버 불링 가해자들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보세요. 누가 떠오릅니까? 이전에 조민 씨. 아니 자기가 정당하게 얻은 직장에까지 난입을 해서 인터뷰라는 명목으로 마구 마이크를 들이대던 그런 스토킹 피해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놓고 이제 기자가 자기를 좀 쫓아다녔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자로 고소를 했어요. 지금 법이 거꾸로 서 있다. 법이 약자를 보여줘야 되는데 강자의 무기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버불링 피해는 상징이다. 지금 현재 사이버불링을 가하는 자들은 다 권력자고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논해야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문체부가 사실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어요. 사실 그 공문을 보시면 자세히 보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뭐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공문에 넣었어요. 정작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학생이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그냥 학생은 그냥 공모전에 카툰 공모가 있어가지고 카툰 장르에 맞게 제출을 했고 거기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전시를 하고 굉장히 공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문체부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거꾸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예.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문체부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진흥을 해야 되는데 문화진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길이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그래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법무부다. 그러면 사이버 불링을 하는 사람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범죄 행위하는 사람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입장을 밝혀야 되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죠. 지금 특정 학교가 찍혀가지고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네요. 언론이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학교가 호남이니까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어떤 대책이 조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장관 그리고 직원들이 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져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시는 공직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특히나 문화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블랙리스트 피해를 부역했던 자들이 그대로 문화체육부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들은 개전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원식 변론가님은요? 탄핵시켜야죠. 시원시원하십니다. 탄핵은 실제로 그 자기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영국뿐만 아니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위헌입니다.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실제로 블랙리스트 없게 한다고 하더니 그들이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공모전은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자들이 독점하는 세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행태를 제대로 알리는 언론 없잖아요.
저희가 대신 알리고 있습니다. 김성수TV 성수대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그런 성수대로를 지켜주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성수마트 소개해드릴게요. 자, 정치시사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에 함께하는 성수마트. 자,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여기서 쇼핑을 하시면 그 판매 수익금은 그대로 저희 운영비로 돌아오고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빵준서 제품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자,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가 만든 김성수 커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는 진한 커피 향이 나고요. 또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하면서 고소한 맛까지 납니다.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에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까지. 자, 지금 또 드립백 세트도 돌아와 있어요. 한 박스에 10봉. 드립백 커피 3박스를 전단과 함께 배송을 해드리고요. 드립백 세트는 39,000원, 원두 세트는 36,000원, 배송료는 3,300원 별도인데요.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 문자 예약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윤석열차 이야기하면서 너무 분노하는 바람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